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명령이며 2000년과 같이 현재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명령입니다. 그레이스 신학교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라는 위대한 명령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대가의 형태로 얻을 수도 또 잃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왕국의 지도자가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저희는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신중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우리 주위에 영향을 미치도록 뜻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그레이스 신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신학교에 비해 월등히 낮은 등록금 혜택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신학교육을 적은 부담으로 공부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저는 그레이스 신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전보다 더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성경이 일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더 면밀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그 필요를 돌보는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10개 이상의 캠퍼스를 보유한 그레이스 신학교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현지 학습을 전략적으로 제공합니다. 손쉽게 인근에 있는 캠퍼스에 등록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언어를 선택해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언어는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한국어, 조지아어, 카자흐어 등이 있습니다. 장거리 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 가족 모두를 이사를 가거나 학업을 중단할 필요 또한 없습니다. 이는 첨단 강의 기술의 도입으로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바로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거주 도시나 나라에 구애받지 않고 정식으로 승인받은 신학 교육 강의, 자료 및 해박한 성경 지식과 실제 성직자 교육의 교수진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 개의 매장을 관리하고 있어서 항상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 군데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강의를 듣는 것조차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레이스 신학교의 온라인 수업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었고 또 교수진과 함께 참여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강의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지상 명령은 번식 의무를 행하라는 명령이며 저희는 학생들로 하여금 지도자로 성장하여 배운 것을 다른 이들의 삶에 다시 재투자함으로써 그 임무를 달성한다고 믿습니다. 저희는 아직 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는 네팔 전역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역지를 떠날 필요도 자신들의 가족들을 떠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제가 제 자신과 같은 리더들을 세우는 일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세우는 운동이나 전략도 함께 멈추게 될 것입니다. 침체되어 버릴 것입니다. 저는 그레이스 신학교가 리더를 세우려는 길에 필요한 올바른 동반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정말로 기쁩니다.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갖추고 은혜로운 복음의 힘을 얻은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이는 저희들의 가장 큰 비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판도를 바꾸고 모든 이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세우신 특별한 임무를 돕기 위해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세계로 향하는 신학대학, 그레이스 신학교입니다.